그때 이제 잉글랜드로 한 달 정도 살았어요. 근데 그때 가서 충격받은 게 영국에 있는 남자들 다 축구 유니폼 입고 다니고 다 베컴 머리야. 루니 때문에 욕먹었던 또 비판받았던 공격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니 봐라. 제가 골 넣고 골 넣고 공격할 거 다 하면서도 수비하는 거 봐라. 일단 해리 케인에 대한 고평가가 아주 많고요. 현지는 66년 이후 가장 성공적인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17시 3분 지나가고 있고요. 핏풋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지금 어제도 우리 K리그 팀들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 얘기 좀 해보고 조에서의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하드슈가 와서 이강인 선수 오늘 새벽에 아주 멋진 골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좀 전망도 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바르셀로나 팬들이 기분 좋으실 거예요. 라마시아 출신의 선수들이 아주 핫한 선수들이 네, 많습니다. 야말뿐만 아니라 뭐 핫해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가 어리니까 맞아요. 네, 너무 충격적이죠 사실 나이 생각하면. 2007년 네. 6년생 이런 네. 선수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바비찰 등은 별세 이후에 이제 잉글랜드 역대 두 번째 위대한 선수는 이거는 해외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거죠. 아, 그래? DSBT 예. 기사예요. 아, 그래? 기사 코멘트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히든풋볼 목요부 같은 경우는 거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월화수에서 아침에 축구 그리고 히든풋볼을 다 하고 이슈 소비가 싹 된 이후에 사실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다시 이슈를 좀 양산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자는 제가 봤을 때 소설 풋볼로 합시다. 아, 소설 풋볼. 네. 소설을요? 아니면 아니, 소설. 소설을 쓴다. 네, 소설을 쓴다. 네, 소설 쓰고 자빠졌네 이런 거. 네, 이런 느낌. 아니 그래도 챔스가 있어서 그나마 났을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후토크도 나가고 또 아침에 축구 에서 이제 먼저 방송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 토픽 같은 경우는 디에슬레티 포함해 가지고 그 현지 쪽 기사를 많이 찾아보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거 이제 일단 제일 많이 본 기사 순으로 쭉 정렬을 해서 단순하게 그냥 뭐 이슈성을 싹 제외하고 뭔가 그때 우리 그거 했었던 거 있잖아요. 추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뭐 부상 빈도와 영향이 있냐 아니면 몇 분이 늘어났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되게 좀 핫한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뽑아오다 보니까 오늘은 디애슬레틱에서 나온 이 잉글랜드 역대 두 번째로 위대한 선수 누구야? 이걸 좀 다뤄볼 거고 추가적으로 그 굉장히 이제 좀 현실성 없는 이야기고 신뢰도도 낮긴 한데 네. 대야 얘기도 지금 잠깐 있잖아요. 네네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이제 대야를 단기 영입을 한다. 뭐 이제 한 요 정도를 오늘 하지 않을까. 네. 대야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그 대야 얘기 잠깐 이제 재임 대 요 느낌인 거예요? 지금 대야가 소속이 예. 없잖아요. 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무적 신분인데 네. 그러면 이제 오나나가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갔을 때 대야를 이제 데려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대야는 그래도 맨유의 레전드 아닌가요? 레전드죠. 레전드죠. 네, 레전드 맞잖아. 근데 이게 뭔가 막 예우를 해서 데려온다라는 느낌은 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데려오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야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여론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 골키퍼는 발밑이 너무 안 좋고 테란 축구에 잘 안 맞는다라는 그런 거 있는데 그 상황에서 대야를? 이런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근데 오나나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무적 신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그 축구 이 감각이 분명 많이 떨어졌을 텐데 대야를 다시 데려오는 게 맞을까? 말년에 확실히 선방뿐만 아니라 뭐 발밑 이런 거는 계속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능력이 좀 떨어진 걸 보였는데 다시 데려온다? 아 이거는 근데 저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아니 근데 넘버 투 골키퍼가 없어? 그렇게 쓸만한 애가? 그건 아니잖아 사실. 거의 이제 은퇴 분위기로 가는 선수를 다시 영입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안 데려오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은퇴를 한다라는 소식은 없었고 뭐 소속팀을 계속해서 좀 찾고 있는데 근데 바인드르 골키퍼가 있잖아요. 근데 바인드르 골키퍼 제가 그 우연히 진짜 튀르키예 중계를 해가지고 김민재 선수나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 요런 얘기를 좀 잘하게 되는데 바인드르 골키퍼 좋아. 잘 막아. 그래가지고 굳이 대야 데려와야 되나? 바인드르 골키퍼 써보면 안 되나? 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근데 바인드르 골키퍼를 실제로 뭐 본 적은 아직 없으니까 맨유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들긴 하는데 지금까지 대야 말년에 이렇게 모습까지 생각하면은
굳이?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어차피 이 소스 자체가 뭐 그렇게 신뢰도 있는 네. 뭐 소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진지하게 다룰 만한 이야기거리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형태로 데려오는 건 좀 별로예요. 네. 그거는 약간 레전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왜 보냈냐? 그러니까 차라리 재계약 그러면 뭐 주급을 낮춰서 재계약을 하든 그렇게 넘버 투 골키퍼에 대해서 단기 임대 이야기 나올 정도로 걱정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라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뉴스였다. 그러면은 쓱 넘어가는 그런 기사 정도겠네요. 네. 자, 그럼 원래 준비한 오프닝 토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전북과 이제 인천이 어제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전북 경기 봤나요? 네, 봤죠. 어땠나요? 뭐 이제 아무래도 체급차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잡아야 되는 경기였지만 이게 사실 또 팬심으로 보면 스코어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잘한 경기였잖아요 어제.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안드레는 지금 뛸 의지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좀 보이고. 네. 그러니까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드레 선수를 보는 시선 자체가 고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저도 어제 이제 그런 팬분들의 감정을 좀 오랜만에 공감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스코어상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나름의 만족감은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실 이제 방콕 유나이티드한테 이제 졌었던 게 물론 이제 전북이 아시안 게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차출이 좀 많고 부상자도 좀 있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전력은 아니었습니다만 전북 처음에 조평성 나왔을 때 방콕 유나이티드, 라이온 시티, 키치 사실 이거 전북 저는 체급차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전승까지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방콕이 오히려 3전 전승으로 1위고 전북이 2승 1패 2위, 라이온 시티가 1승 2패로 3위, 키치는 전패. 이거 나중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예. 2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무조건 1위를 마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조 상황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짚어보겠습니다만 사실 전북보다 조편성이 안 좋은 조들이 저는 다라고 생각해서 전북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천 이야기할 건데 인천은 지금 산둥이랑 같은 조인데 아, 또 최강희 감독의 산둥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덕현 씨가 할 얘기 좀 있겠네. 제가 어제 이제 봤거든요. 예. 인천이랑 그 산둥 경기를 똑같더라고요. 최강희 원래 스타일? 그냥, 아, 이장님 그냥 똑같이 하시네. 그 느낌이었어. 네. 근데 어쨌든,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제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제 첫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아 무대에 대한 경험을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저는 걱정한 것보다는 훨씬 더 선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산둥의 축구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옛날 전북의 향수를 이제 좀, 느꼈어요? 예. 네. 그런 느낌의 전술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걸 좀 다시 보고 싶습니까 전북에서? 근데 뭐 최강희 감독 시절을 안 그리워하는 전북 팬이 있을까요? 없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우여곡절이 뭐 정말 많긴 했습니다만 그때 사실 전북의 지금의 위상을 만든 거는 최강희 감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중국 가가지고 또 이제 잘 지내고 계시니 산둥에서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인천도 어제 이제 첫 패배 당했는데 산둥, 인천, 요코하마가 1, 2, 3인데 다 2승 1패로 같은 상황이고 지금 카야가 전패라서 여기도 지금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인천 어떻게 토너먼트 갈 것 같습니까? 난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아요? 네. 충분히 2위에서 승점 좀 잘 벌어놓으면 갈 수도 있으니까 인천은 토너먼트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요코하마 원정 가서 잡은 게 굉장히 중요한 그쵸? 승점 3점이에요. 네. 물론 산둥이랑 경기에서는 이게 홈에서 패배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산둥이 이렇게 되면은 치고 나가는 모양새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네. 이제 인천이 네. 남은 게 원정 두 개 홈 하나잖아요. 네. 요코하마랑 이제 홈 경기 있고 산둥 원정 가야 되고 이제 카야 FC 또 원정 가야 되고 남은 원정 일정이 좀 빡세지 않을까. 요코하마는 어쨌든 이제 원정에서 잡은 팀을 이제 홈에서 다시 만나는 거니까. 그럼 인천은 지금까지 뭐 첫 진출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토너먼트 진출 여부는 확실치 못한 상황에서 꽤 인상적이라고 봐요. 근데 네. 인상적이죠. 근데 이제 이 조가 사실 이제 좀 죽음의 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게. 저도 아까 덕현이가 전북은 쉬운 조였고 다른 조는 안 그렇다 얘기했는데 인천이 여기가 제일 빡센 조예요 보면. 나는 사실 인천이 이거 조편성 나왔을 때 아 솔직히 이거 조별리그 통과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잘 버티고 있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잘 버티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산둥 있고 한데 이 조가 지금 그 카야 FC가 3전 전패로 꼴찌 그리고 나머지 세 팀이 2승 1패 승점 6점이면 이거는 물고 물리는 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원정 두 번이 있는 거는
확실히 좀 부담스럽긴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다른 조들 경기도 좀 볼 건데 카와사키, 울산, 조르, 파툼, 파툼 유나이티드 이렇게 1, 2, 3, 4위 순인데 울산 현대도 아 이게 2위가 아까 전북이랑 마찬가지로 진출이 다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울산도 보면 간당간당한 거네요. 여기도 카와사키가 지금 3전 전승이고 지금 우리나라 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항만 3전 전승이라 조 1위라 다음 라운드 진출이 그래도 이제 제일 유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딱 이 네 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팀은 아마도 포항일 것 같고 가장 우려스러운 팀, 이 팀이 가장 걱정된다. 한 팀씩만 좀 말해주시죠. 지금 상황에서 예,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인천이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팀이 뭔가 약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조 자체가 약간 물고 물리면서 승점이 너무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에 대한 걸 생각했을 때 아주 잘하고 있지만 이제 원정 승부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게 요코하마가 인천이 원정 가서 잡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요코하마는 좀 부담스러운 팀일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북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좀 올라올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나 전북이 제일 불안한데? 아니 사실 조가 너무 너무 쉬워서? 네 너무 좀 쉬운 조라서 이거 못 올리면 아무리 중도부임이라고 하지만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편성에서 전북이 토너먼트 못 갔어 말이 됩니까? 지금 내년 아침에 못 갈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전북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지금의 승률도 그렇고 아니 지금 뭐 새로운 감독이 와가지고 잘하면은 말을 안 하겠지만 지금 전북이 제일 불안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적을 봤을 때 근데 아침에서도 상대방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전북의 어떤 그 경기 내용의 전력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 확신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 최근에는 좀 좋아지긴 네. 했지만 웃긴 건 지금 공식전 3연승이긴 해요. 네. 전북이. 근데 그전에도 막 오락가락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약간 퐁당퐁당 하면서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막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크다고 봐요. 힘든 시기는 좀 지났다. 왜냐면 악계 멤버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뭐 송민규도 그렇고 박진서, 백승호 아, 그런 것도 있네. 사실 이제 핵심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있긴 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올라갈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이 조금 인천 팬들이 느끼기에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우승 가능성은 추후에 다루고 결승에 K리그 한 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와... 저 아 진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조별리그를 지금 워낙 포항이 잘 치렀고 지난 경기도 리그에서 흐름이랑은 또 이제 반전되는 우라고 원정 가서 승리가 있어서 결승 가면 의외로 포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울산이 예. 마냥 좋다고라고만 이 경기를 또 볼 수는 없는 입장에서 근데 포항도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렇긴 하지 포항이 진짜 최근에 안 좋아요. 아니 사실 이게 지금 포항이 잡아야 될 경기만 몇 경기 더 잡았으면 우승 경쟁 훨씬 빡세고 훨씬 그렇지. 재밌었을걸요. 그렇지. 근데 만약 울산이 지금 포항이 이제 갑자기 막판에 힘을 잃어버렸어.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올 시즌에 K리그 팀들 결승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잘했었던 전북의 약세가 너무 뚜렷하고 어쨌든 인천도 그런 경험치적인 한계점이 저는 특정 이상 올라가면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울산 포항이 최근 기세가 뭔가 리그에서 뚜렷하게 좋다고 보기가 힘들어서 그거는 저는 자연스럽게 ACL까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결승 간다면 그러면은 어떤 팀? 굳이 간다면? 간다면 전북, 인천, 울산, 포항 중에서 아 일단 전북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토너먼트는 갈 것 같지만 결승까지 갈 것 같지는 가요. 않다. 전북은 토너먼트 못 가요. 전 네. 못 가고 그냥 못 갈 것 같은데. 아 그래? 저는 계속 포항 얘기하는 게 오히려 리그 흐름 안 좋은데 챔스 가서 우라우 원정을 너무 잘했잖아요.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겠다. 오히려 챔스 쪽으로 다 집중을 한다. 집중할 수 있겠다. 집중한다고 때문에. 해도 지금 되는 멤버들이 아니에요. 지금 부상 주요 선수들이 지금 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이 부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길게 하잖아요. 오베르다 완델손 빠졌죠.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만약에 울산이나 전북이 이전처럼 극강의 전력을 자랑한다. 뭐 울산도 K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근데 뭐 경기 내용도 안정적이고 뭐 결과도 너무나 좋고 이러면서 야 이 팀 되게 세다
라는 느낌이라고 해도 결승까지 가는 길이 험난한데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인천은 도전하는 팀이고 포항은 지금 스쿼드가 불안하고 울산 전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느냐? 물론 다른 팀들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울산과 전북에 못 미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더 냉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울산과 전북이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되게 완벽하고 극강이냐라는 느낌까지 저는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강이 포인트거든요. 어떤 이적 시장을 보낼 것이냐. 어떤 선수를 데려올 것이냐. 이게 추춘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갈린다고 보는데 딱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저도 주원형이랑 의견이 똑같아요.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 해봤고, 지금 이게 진짜 추춘제로 바뀌고, 조별리그도 아직 3차전밖에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아채문에서 또 새롭게 영입돼서 토너먼트를 치른다, 이런 느낌은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겪는 거잖아, 네, 아시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핫 이슈는! 왜 치신지 압니까? 이강인 선수. 네. 아니 대본은 봐요. 네. 아니, 경기도 그래요?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 박수 치는지 대본은 알아요. 봐요. 예. 네. 아니 대본은 네. 봐요. 순서는 알아야죠. 예예 예, 예, 예. 미리 안 볼 뿐이지 예. 대본은 봐요. 저는 예. 이강인 선수 활약만 좀 물어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한 20분 정도 정규 시간 요 정도 됐는데. 이강인 선수는 예. 진짜 컨디션 어떤 팀에 있던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날을 빼면 아니 설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드리블이나 슈팅 이런 거 두세 번씩은 보여줘요. 포인트가 있는 활약을 해줍니다. 안 좋은 날에도 이날 경기에서 그러니까 AC밀란전에서도 한두 번의 그 드리블 보셨잖아요. 네네네. 상대방 수비 라인도 휘청휘청이 만드는 거 뭐 득점 빼고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강인 선수의 실력을 알 수가 있겠고 이강인 선수 더욱더 자주 써야 된다 이거. 네. 관중들도 흥분하게 만들고 팀에도 도움이 되고 득점까지. 현지도 바로 태극기 잡아주고 한국 사람 네. 잡아주고 하더라. 이강인 선수 득점하니까. 네. 네.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약간 진짜 좀 열광하게 만드는 그런 스킬 프람이 좀 있어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A매치 평가전 할 때도 이제 그런 면이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딱 주원이 형이 말한 포인트에서 제일 공감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일관성이거든요. 네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런 상황을 크게 가리지 않고 꾸준한 폼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강인 선수는 제가 지금 발렌시아 데뷔 때부터 해서 어쨌든 이제 스포티비 그리고 이제 쿠팡플레이 넘어오면서도 이제 파리 경기를 쭉 하고 있지만 사실 기복이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술적으로 이게 뭔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게 좀 겉돈다 이런 느낌은 제가 받아본 적은 있었는데 사실 올 시즌 저는 파리 초반에도 좀 그런 게 있었다고 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강인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는 판만 좀 깔아지면 저는 이 선수는 무조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후반 71분에 덴벨레랑 교체가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됐고 89분에 하무스가 흘려준 공을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팀의 3-0 승리 방점을 찍었는데 대체로 이거는 일부러 흘려준 거다 페이크다 요 얘기했는데 이거는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예. 이거 무조건 페이크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무스가 흘려주면서 3-0 기록을 하면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2승 1패 승점 6점으로 1위입니다. 여기 조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도르트문트랑 뉴캐슬도 죽음의 조잖아요 여기. 예, 1승씩이 있고 1승 1 라서 승점 4점 4점에 2위 3위 기록하고 있고 밀란이 2무 1패로 승점 2점 최하위 기록 중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지금 3차전까지밖에 뭐 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금 조 1위예요.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 좀 어떻게 봐요? 아니, 저는 처음에 조 편성 나왔을 때부터 파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올라간다. 16강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 뉴캐슬전 대패가 좀 충격적이긴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엔리키가 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4-2-2-2의 그 콜로무아니 측면 음바페 중앙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색채만 적절하게 살려줘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이 지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상한 것만 안 하면 저는 파리는 큰 이변 없는 한 16강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루초는 왜 그러면 계속해서 그 투미드 요거를 좀 고집한다고 보세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그러네요. 네. 네. 왜 아니, 그럴까요? 그러게요. 저한테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걸로 성공해가지고 좀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네. 예, 아, 요 대답이 나올 줄 몰랐네요. 툭 던지면은,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네.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예. 제가 뭐 다른 감독은 또 모르겠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제가 쭉 팔로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우, 그렇습니다. 저는 용기, 좋아요. 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저 몰라요. 용기. 네. 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이제야 파리 생제르맹 경기 봤었고, 네. 네. 예전에 바르셀로나도 있잖아. 아, 그때는 그냥 네. 뭐, 그, 루이스 엔리케 감독 전술을 봤습니까? 네. MSN 올라왔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파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파리. 아, 경기 스타일 자체. 네.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집중해서 보겠지만 그 전에 봤을 때는 제가 프리시즌부터 다 봤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짜증났어요. 좀 답답해서. 역동성이 하나도 없고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아, 음바페 해줘. 이거밖에 없었던 팀이다. 그리고 뭐 이전에 중앙에서의 득점력 기대하기 힘들고 중앙 미드필더의 창의성 너무 떨어지고 이런 느낌? 물론 그때는 또 새로운 선수들이 와가지고 좀 삐끄덕삐끄덕 되는 게 있었지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3주 뒤에 물어보면 네. 그때는 좀 더 3주 후에 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이렇게 투미드를 고집하냐 네, 아니면 네. 다른 선수를 쓰는지 물어보면 은 제가 네.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에 덕현이는 팔로우가 되고 있으니까 덕현이한테 물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로초는 왜 이 투미드를 좀 고집한다고 봐요? 모르죠. 아니 이제 뭐 네. 이제 고집이라기보다는 저 근데 요즘 경기에서는 조금 이게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4-2-2-2에서 대패하고 나서 약간 4-2-2-2를 비슷하게 운영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팀은 공격력이 상당히 좋고 좀 파괴력 있는 자원들이 많잖아요. 일단 톱자리에 경쟁하는 게 콜로무안이랑 곤살로 아머스고 좌우윙 뭐 은바페 사실 뭐 말이 필요합니까? 은바페로 시작해서 은바페로 끝나는 경기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측에 덴벨레가 저는 조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덴벨레 그 도르트문트에서 이제 되게 센세이션하게 딱 나왔잖아요. 네네. 도움 엄청 하면서 저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이후에 우스만 덴벨레라는 선수를 단 한 번도 신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파리에서도 덴벨레 여전히 기복 심할 거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선수의 프로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티튜드? 뭐 지각이라든가 훈련적으로 뭐 일찍 가고 이런 거. 그 예전에 박주호 전 선수님이 예. 얘기하셨잖아요. 그 전날 게임하다가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훈련 끝나고 훈련장 도착한 적 있다. 아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진 선수는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이강인 선수의 일관성 그 얘기는 진짜 정반대가 되는 거죠? 완전 반대죠. 이강인은 사실 컨디션 안 좋을 때도 뭔가 보여주잖아 계속. 그래서 저는 우측이 이제 조금 이제 불안한 점은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여기는 뒤에 이제 하키미가 또 있기 때문에 하키미가 이제 메워주는 부분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경기력은 점차점차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어제 파리 생제르맹이 은바페, 콜로무안, 이강인까지 이렇게 득점 기록을 하면서 3대 0으로 승리에 성공을 했고요. 그 앞에 두 명은 좀 대체적으로 콜로무안이, 은바페는 뭐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평을 좀 듣고 있는데 덴벨레는 덕현이 말대로 오락가락 요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는 덴벨레가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오른쪽 윙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두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교체 카드로 누가 뭐 먼저 투입되고 선발 누가 들어갔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술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막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예. 이강을 중앙에 세울지 측면 자원으로 볼지 이것도 지금 뭐 측면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이강인과 덴벨레가 정말 부진하고 이강인 선수가 투입됐을 때 엄청나게 활약하지 않는 이상 좀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덴벨레가 프랑스에서 가는 위상이 저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그런 이미지도 저는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력으로. 저는 솔직히 덴벨레보다 이강인이에요. 근데 프랑스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냐고. 덴벨레보다 이강인이 어때요? 근데 그런 일관성이나 요즘 보여주는 폼을 생각하면 이강인 선수를 기용 안 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지.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수빈이 형도 얘기했듯이 사실 두 선수가 프레스탈이 아예 다른 유형이라서 자이레 미리랑 하키미도 어제
이강인 덴벨레 있을 때 움직임이 달라. 그 선수들도 이제 변화가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죠. 이제 덴벨레가 아무래도 기복이 좀 심하고 예. 이 선수는 우리가 부상을 약간 항상 걱정해야 되는 그렇죠. 케이스다 보니까 덴벨레가 빠졌을 때 이제 이강인이 그 자리에 뭐 이제 들어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좀 잉어로서의 경쟁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유사시에 덴벨레와 이강인이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이제 메짤라 역할을 소화를 하고 뭐 비티냐 자리로 가거나 네, 뭐 덴벨레가 예. 이제 윙어에서 이제 뛰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덴벨레의 폼이 안 좋았을 때 이강인을 우측 윙어 자리에 기용하는 것 역시도 충분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고민해볼 만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제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좋은 선수가 좀 됐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어제 덴벨레가 19번 공을 잃었고 10번의 볼 경합 중에서 18번에 패배했다고 하네요. 이강인 선수는 19분이면 충분했다고 네, 여기서 기사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21번의 공을 터치했고 3번의 경합에서 이겼으며 93%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다. 막바지 터진 골은 금상첨화였다. 우리 뭐 비슷한 생각을 여기 기사에서도 충분히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강인 선수 득점 전에 보면요. 그 마크맨이 태워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좋은 풀백들 보면 옛날에 호리호리하고 빠르고 측면만 뛰는 게 아니고 몸싸움 능력도 있고 되게 좀 다재다능함을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태우를 상대로 흔들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공을 내가 계속해서 좀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강인보다 훨씬 더 이강인 선수가 선수들 사이에서 수준이 높은 게 아닌가? 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아시죠? 모르죠. 네, 모르는데. 네. 오늘 무슨 요일인지는 알아요? 모르죠. 네. 근데 이강인 선수의 어떤 그 드리블 능력을 봤을 때는 어떠한 그 수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키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그냥 파리 생제르맹에서 막 태어난 선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이제 막 떠오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뭐 마요르카 있을 때도 그랬고, 발렌시아 있을 때도 그랬고. 라리가가 수준이 낮은 리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준급의 수비 라인을 상대로도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능력은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다. 근데 단지 전술적인 선택 그리고 감독이 이 선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의 실력은 아직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기대는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강이냐 월클이냐? 아니잖아요. 월클 근처에 가 있냐? 아, 냉정한 게 아니죠. 근데. 아니,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김민재만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모습을, 그리고 또 잘하는 모습,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일단은 팀에서 나아가서 감독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실력만큼은 뭐, 우리는 알고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엘리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활약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더 보여줘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근데 저는 생각보다 빨리 인정받는다라는 느낌 받은 게 물론 챔피언스 리그 밀란전이 있으니까 스트라스부르 전에 로테를 좀 많이 돌렸잖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A매치 치르고 돌아온 선수를 선발 출전시켜서 풀타임 소화시킨 거 그리고 전담 키커 시킨 거에서 아, 루이스 엔리케 감독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아, 인정하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어제도 그래서 교체 언제 투입되는지랑 몇 번째로 교체 투입되는지가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일 먼저였고 심지어 또 득점까지 하면서 활약하는 거 보면은 좀 계속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오른쪽 윙이랑 혹은 아까 뭐 비티냐 자리, 메짤라 자리, 여기 중앙 미드필더 자리 얘기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강인 선수가 폼을 계속해서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한 자리에 박힌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케이스가 좀 다양해서 예. 사실 뭐 올 시즌에 사울은 참 괜찮거든요. 올 시즌에 사울은 잘하고 있는데 사울 니게스가 사실 이제 여기저기 멀티 포지션 하다가 약간 좀 폼도 많이 떨어지고 좀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이 선수도 사실 안 본 포지션이 없습니다. 뭐 풀백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 미드필더도 봤었고 뭐 윙어로도 기용이 됐었고 이제 한 선수인데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런 다양한 기용이 사실 굳이 따지면 저는 메짤라 아니면은 윙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이 포지션 자체를 뭔가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이 두 포지션 제외하고 다른 포지션도 물론 이제 마르카 때 윙백 나온 경기가 있긴 한데 저는 그거는 그냥 아예 논외로 그냥 치고 메짤라 윙어라고 이제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 포지션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오른쪽 윙 하나 계속 박히면 좋은데 또 거기에서 걱정되는 건 그러면 덴벨레를 확실하게 밀어내야지 주전인데 덴벨레 뭐 기복 있다 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경기 보면 또 괜찮은 날엔 흔히 말해서 긁히는 날에는 또 긁히고 무서운 게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윙이랑 맷잘라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강인의 성장에 대해서도 성장이 계속해서 좀 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사울이나 아니면 요 채팅창에도 그 얘기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요렌테처럼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체가 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경험할 건 경험했어요. 이제는 보여줄 때예요. 맷잘라에 쓰든 윙어에 쓰든 그거는 본인이 이제는 거기서 본인의 실력을 어디서 포지션을 서든지 보여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맷잘라든 윙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둘 다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점호만 되면 안 돼. 누구 빵꾸 메꾸는 거. 네. 어디에 확고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네.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 포지션은 여기지만 여기도 뛸 수 있다. 이 느낌이 이제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오, 방금은 좀 네. 괜찮은데.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말씀을 참으셨어요? 아까 진짜 엘리케는 몰랐어요, 진짜. 왜 두 명 쓰는지. 예. 근데 아, 이강인 예. 선수에게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 파리 생제르맹 예. 뭐 지금은 뭐 네이마르도 빠졌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에요. 파리에서 제일 큰 클럽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클럽인데 거기서 주전 경쟁을 하는데 성장해야 된다? 성장할 선수 안 될 겁니다. 네. 이미 다 성장을 했고 그렇죠. 이제 보여주는 선수다. 네. 그 팀에서 나고자는 뉴스가 아닌 이상.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예, 데뷔골 기록했고 앞으로 전망도 뭐 보여준 만큼 예,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무리해드리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서 오프닝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라마시아산 유망주들 이야기할 건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후에도 얘기할 기우 선수 같은 선수들 갑자기 이제 1군에 콜업하기도 하는데 페드리, 레반도프스키, 더용, 쿤데, 세르지 로베르토, 하피냐 엘 클라시코에도 지금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뭐 여기에 뭐 페드리, 레반도프스키, 도용, 쿤데 요 선수들은 너무 핵심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자 아침에 축구에서도 이 엘 클라시코 관련해서 이제 토크를 했습니다. 저랑 이제 양현 아나운서랑 형철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다루는 시간이 있었는데 수빈이 형 얘기한 것처럼 페드리, 레반도프스키, 도용 그리고 뭐 쿤데 이 완전 이제 핵심적인 자원들인데 사실 네. 페드리는 자리 비운 지가 좀 됐고. 그리고 이제 프랭키 도용도 어쨌든 이제 아웃이 지금 된 상태여서 엘클라시코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 팀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스쿼드 운영이 너무 어렵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라마시아산 유망주들이 경기를 결정짓는 케이스들이 최근에 좀 많아가지고 더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라미니아라부터 좀 가도록 하죠. 이 선수 나이가 일단은 제일 돋보였죠. 2007년생이어가지고 야 이게 맞아? 근데 공 차는 거 보면 저 드리블이 쫄깃하다는 느낌 좀 많이 받거든요. 라민야말은 네. 일단 이 07년생이라는 나이가 말도 안 되는 나이죠. 16살입니다. 16살. 성장도 다 안 끝났을걸요? 안 끝났지 뭐 안 끝났을 신체적인, 거 아니고. 그렇죠. 신체적인 성장. 네. 16살 때 뭐 했습니까? 중3인가요 그러면? 16이면은 그죠 중3이죠. 아, 그냥 뭐 보습학원 그 학원 다니고 이제 게임하고 요거 했죠 뭐. 주원형 16살 때 뭐 했죠? 중3 10월? 네. 그냥 뭐 쫄래쫄래 이제 고등학교 교정 나가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운동하고 있었겠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3 선배 놀이 하면서 그러고 있었겠죠. 네. 네. 이번 건 모르진 않네요. 본인 16살 때는 그래도 알죠. 내 얘기니까. 예, 예, 예. 예. 일단 07년생이라는 나이가 이제 말도 안 되고 포지션은 이제 우측 윙포워드 뭐 좌측 윙포워드 뭐 이제 예. 저희가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윙어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왼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바르셀로나 왼발 메시. 메시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그 약간 프로필이거든요. 프로필 자체가. 근데 뭐 플레이 스타일을 놓고 보면은 테크닉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그리고 드리블 돌파라든지 창의적인 플레이에 능한데 사실 라민야말이 유스레벨부터 꾸준하게 주목을 받았었던 능력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키패스. 기본적인 패스 능력치가 너무 좋다라는 게 이제 라마샤 코치들 입에서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사실 메시를 소환하긴 하지만 플레이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리오넬 메시랑은 좀 다른 과의 선수예요. 그러면 뭐 바르셀로나 이외에 그냥
전 유럽에 있는 선수 중에서 요 선수랑 요 과거 선수랑 좀 비슷하다 느낌 받은 선수 있어요? 일단 플레이 스타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그 이 어린 나이에 메시를 우리가 또 봤잖아요. 네, 네. 그때 메시는 저는 딱 들었었던 생각이 약간 공격 천병 그리고 볼 몰고 돌격하는 막 그런 느낌이었다면 네. 저는 라민 야마는 조금 더 이런 메킹적인 측면이 가능한 선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풀메 예. 그러니까 플레이메이킹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만 경기를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운영을 이 선수한테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현지에서도 기사를 좀 찾아보면 이 선수는 라마시아 아카데미에서 쭉 성장하는 동안에 라마시아의 뭐 호나우주유자 네이마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던 선수라 굳이 이제 과를 꼽자면 이제 약간 요런 느낌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내지 않을까. 브라질리언 드리블러 뭐 약간 그런 느낌?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막 치달을 하느냐 이런 느낌은 또 아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전 라민 야말은 이미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사실 이 선수가 지금 최연소라고 타이틀이 붙은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갈아치우고 다니고 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됐든 뭐 라리가가 됐든 네. 간에 그래서 뭐 이번 시즌에도 저는 아무래도 부상자가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피냐도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네. 못 나오고 이런 경기도 좀 있었어서 라민 야말이 조금 더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시가 87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둘이 20살 차이거든요. 20살 차이지. 와, 근데 메시도 현역이고 라민 야말도 지금 프로에서 뛴다는 거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라민 야말 보면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드리블 쫄깃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쫄깃함이 공을 언제는 길게 치고 언제는 짧게 치고 이게 쭉 이어지는 드리블에서 그 템포라던가 거리감이 되게 좋을 때 그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저는 라민 야말 드리블이 좀 그렇다고 봐요. 약간 드리블 감각에 좀 천부적인 느낌이 있다. 그리고 패스 아까 뭐 덕현이도 키패스 얘기했지만 박스 안쪽으로 동료한테 주는 키패스도 정말 절묘하게 야, 저 각을 본다고 요 느낌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그거죠. 뭐 이 선수와 그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라민 야말 이전에 바르셀로나 라마시아 출신으로서 되게 센세이션함을 일으켰던 건 결국 이제 안수파티인데 그렇죠. 안수파티가 굉장히 큰 부상 이후로 이제 폼이 계속 떨어졌단 네. 말이죠. 이제 그런 부상적인 측면만 좀 조심하면 왜냐면 아직 어린 나이고 아까 주원이 형이 얘기했었던 대로 이게 신체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또 완성된 그 단계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골절상이나 이런 거 나오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요 나이 때 형 그 나이 때도 계속 이제 축구를 했고 고등학교 때도 축구를 했으니까 중3 때부터 고등학교 이 3년 동안 그 신체 차이가 좀 피지컬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게 좀 성장이 돼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요. 이런 게 밸런스적으로라던가 슈팅하라던가 이런 폼에서의 차이도 많이 주고? 완전 차이 나죠. 저는 라민 야말이 더 압도적인 선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여기서 키가 더 큰다면은 제가 봤을 때 피지컬이 더 커진다면은 스트라이크 포지션에서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끔 팬들이 라민 야말 보면서 아, 키 더 안 크면 좋겠다 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 왜냐면 네. 이제 키가 또 이렇게 팍 크고 했을 때 뭔가 신체적인 밸런스가 좀 깨진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바르셀로나 정도라면은 잘 관리를 해줄 것 같은데 만약에 밸런스가 깨진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경험이나 볼을 다루는 기술은 되게 막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요? 하지만 그런 파괴력, 어떤 직선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둔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포지션 바꿔도 돼요. 나는 차라리 아니 최전방에서 득점력 있는 파괴력 있는 스트라이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스트라이커 포지션이지만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뭐 키패스를 공급해주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선수를 지금 프로 데뷔해서 봐서 그렇지 그냥 라마시아 있다고 생각하면 아 어렸을 때 한 16까지는 윙포드 뛰다가 그렇지. 나중에 키 커서 톱으로 데뷔한 선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데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흐름을 다 보고 있어서 그런가 보네. 그래서 어쨌든 나이 자체가 너무 어린 선수고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이 이제 견제받기도 저는 조금 쉽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만 라민 야말 입장에서는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떨쳐내고 성장한다면 이 상승세 좀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 참 뭐라고 이제 뭐 장담을 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게 이제 07년생이라는 나이가 너무 라민 야말 10년 뒤에 26살입니다. 10년 뒤면 잠깐만
월드컵 두 번 더 하지 않나 거의? 네, 그리고 20년 뒤잖아요? 그래도 예. 36이에요. 선수 생활 말년 보내고 있을 그 시기에요. 20년 뒤면 형 환갑 넘는 거 아니야? 20년 뒤면 환갑 넘죠. 그때 이제 막 은퇴한다 만다 이러겠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2033, 2034 시즌이 시작할 때 라민 야말이 26이라니까요. 미쳤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정말 어린 선수다. 지금부터 10년 지나야지 김민재 선수 나이래. 아무튼 예, 라민 야말 얘기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민 로페스, 요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페르민 로페스는 이제 사실 라민 야말이 라민 야말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예? 근데 그래도 2003년생. 줄 벨링엄이랑 이제 동갑인 선수고, 이 선수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주포로 알고 있는데 공미나 이제 좌측 윙어까지 되는 선수예요. 근데 주발은 오른발인데 대체적으로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양발을 고루 잘 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은 오프더블 움직임 상당히 좋은 타입인데 민첩하고 좀 저는 다이나믹함도 있는 것 같아요. 역동적인 스타일을 보이려고 있는데 제가 페르민 로페스한테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 빠따입니다. 힘력. 아니 보면 중거리 슈팅 이런 거 때리는 거 보면은 빠따가 말도 안 돼서 그 2023년 그러니까 올해 7월에 프리시즌 엘클라시코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페르민 로페스가 왼발 중거리 포 터뜨렸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오른발 못지않게 왼발도 되게 잘 쓰는 선수구나라고 이제 처음 느꼈고 7라운드 마요르카전에 데뷔골을 리그 데뷔골을 넣었고 챔피언스리그 샤흐타르전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경기죠. 이 데뷔골 넣었는데 사실 이 페르민 로페스는 조금 저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는 게 그렇게 주목을 저는 많이 받았었던 자원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제가 또 라리가 중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그 팀의 유망주들은 제가 그걸 체크를 좀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바르셀로나 마찬가지로 아틀레티코나 이런 팀의 뭐 이제 B팀. 그러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는 카스티아가 될 것이고 바르셀로나도 이제 B팀을 이제 좀 유망주들은 이제 가볍게 체크를 하는 편인데 네. 페르민 로페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언급 많이 됐었던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진짜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채팅창에도 페르민은 바르샤 팬들도 많이 몰랐다고. 그래서 저도 페르민 로페스가 처음 딱 등장을 했을 때 이 선수는 누구였지? 라고 예. 생각하고 이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지난 시즌에 B팀 뛰다가 리나레스 데포르티보라는 스페인 3부리그로 임대를 갔습니다. 예. 근데 임대 돌아와서의 퍼포먼스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이제 리그 1군에도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런 라마시아 출신의 선수들은 저는 라민 야말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콜업해서 쓰는 선수들도 꽤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페르민 로페스는 저는 약간 비슷한 케이스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임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성장세를 보여주는 거를 보니까 이 선수도 장차 굉장히 많은 포지션에 걸쳐서 기용이 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중앙 미드필더 뭐 3선 내리거나 뭐 3선까지는 아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쓰면서 2선 올리고 또 좌측 윙어 포지션으로 사이드로 이제 뺄 수도 있는 자원이라서 약간 역발로 기용해도 주발로 기용해도 나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킥력 예전에 제라드 램파드도 그렇고 최근에 뭐 소보슬라 이런 선수들도 그렇고 킥력도 뭔가 좀 타고난 느낌을 많이 받는데 킥력도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죠. 네, 그것도 킥도 힘도 힘이지만 네. 기술이에요. 똑같은 공으로 차는데 그 프리킥 차는 키커들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은 타고납니다. 네. 궤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파워도 다르고 맞추는 방식, 그다음에 발등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공을 차는 것도 타고납니다. 네. 그럼 페르민 로페스는 양발인데 그런 걸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 네. 대단한 재능이네. 저는 왼발 빠따도 좀 보면서 예. 이게 그래도 양발을 고루 잘 쓰기 때문에 저 정도 킥력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아니 페드리 동생 아닙니다. 예, 페드리 동생 아니고요. 페르민 로페즈죠? 예, 페드리 예. 동생 아니고. 예. 그리고 페드리는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의외로 또 라마시아가 아니죠. 맞아요. 페드리 라마시아 출신 아니죠. 예, 이제 라스팔마스에서 이제 성장하고 예. 이제 바르셀로나로 넘어온 케이스라서 뭐 약간 다르긴 한데 뭐 페드리는 요새는 좀 안타깝긴 해요. 이 선수가 경기 수도 너무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상이 좀 잦아지는 느낌이라서 언제 돌아올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이 페르민 로페스라는 선수도 좀 기대하고 보면 좋을 자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마르크 기우. 2006년 1월 4일생. 이 선수는 피지컬이 일단은 키는 거의 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187cm고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나이 생각하면은. 근데 2006년 굉장히 어리죠. 근데 그래도 라민 야말보다는 한 살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 2006년 1월이랑 2007년 7월이면
1년하고도 한 반 정도 더 차이 나는 거잖아.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006년 1월 4일생 이제 187cm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데 예.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예요. 그리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오른발이 주발임에도 양발을 좀 두루 잘 쓰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스 단계에서 쭉 하는 거 보면은 피지컬 이용은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 공간 침투 능력도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바르셀로나의 스트라이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타겟터적인 움직임만 보여줘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당장에 레반도프스키를 우리가 봐도 아니면 수아레즈나 네, 네.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그쵸. 약간의 그런 전형적인 9번 선수냐라고 했을 때 좀 더 다재다능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흔히 뭐 이제 컴플리트 포워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쓰는데, 근데 의외로 이 마르크 기우는 전형적인 9번에 좀 가까운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압박도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마르크 기우의 이제 라마시아 그 유스 코치인 그 이제 카라스코 코치거든요. 이분이 이반 네. 카라스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그 마르크 기우라는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9번에 가까운 선수고 그리고 막 이 선수가 연계에 뭔가 강점이 있다거나 측면으로 빠지는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좀 두드러지는 유형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이제 더 다재다능해지면 훨씬 더 선수적으로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뛰기에 좀 좋지 않을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코멘트를 한 거를 보면 사실 지금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저는 기우 선수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요? 출생도? 아예 바르셀로나 로컬입니다. 네, 7살 때부터 라마시아에서만 쭉 성장을 했고 예. 이게 뭔가 라민야말이나 예. 지금 이제 완전히 1군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파블로 가비 혹은 이제 알레한드로 발데 이런 선수들만큼 높게 평가됐었던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 이제 17세 이하 유로 대회를 기점으로 좀 성장을 했고 이때 이제 대회 4골을 기록을 했는데 아틀레틱 빌바우전에서 이제 결승골의 주인공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은 최연소 바르셀로나 선수라는 타이틀이 이제 17세 291일의 나이였는데 네. 이런 타이틀도 가져가게 됐고 뭔가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물론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향후에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주원이 형도 얘기했잖아요. 2006년생이고 아직 어린 나이면 뭐 조금 더 스타일상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마르크 기우는 안 바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선수는 이미 키가 이 정도 키가 돼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포지션이면 정말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 이상 뭐 센터백으로 가거나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 네, 가야 되나 이거는 이러면? 뭐 거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선수는 넘버 나인으로 클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제 프로리그에서 데뷔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런 선수만큼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압도적인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나이 또래에서 뭔가 경쟁력이 있죠. 아, 그치. 그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막 네. 연령별 대표, 연령별 대회 그러면은 머리 하나 더 있는 애들이 좀 투박해도 다 이겨. 그렇지. 이런 게 좀 있거든. 네. 근데 나름의 어떤 기술도 갖고 있지만 이게 예. 이제 프로 레벨에서 진짜 지속적으로 통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는 있죠. 사실 저는 그 말 딱 했을 때 생각나는 선수가 하나 있거든요. 누구죠? 김신. 김신 그 리옹 김신 전북도 리옹도 와가지고 막 이제 트레이닝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네. 맞죠. 김신 압도적이었잖아. 그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왕중왕전에서 포철이랑 예. 영생이랑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타이틀이 그거였습니다. 김신 대 황희찬. 맞네. 근데 그때 김신도 골을 넣었어요. 제 기억에 황희찬도 골을 넣었는데 김신 선수는 그때도 피지컬이 되게 좀 다부진 체형에다가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프로 레벨에 와가지고 이제 그게 통했느냐? 결국 그러지 못했거든요. 같은 시기에 황희찬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주원 형이 얘기하는 게 딱 이제 딱 좀 그런 느낌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극적인 골을 넣거나 막 이래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은 선수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말이니까 이거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그 제가 아는 선수 중에 그 파브리스 올링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죠. 라리가의 대부분의 최연소 기록은 이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골에 관련돼. 그리고 데뷔하고 막 이런 거에 관련돼. 근데 그걸 이제 막 라민야말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갈아치운 건데 이 선수가 사실 말라가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막 16세 며칠 나이에 막 데뷔하고 골 넣고 막 이래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채팅창 봐봐.
아는 사람들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모르죠. 둘도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제 조은 형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향후에 통할 것이냐. 그렇지. 이러한 모습들. 네. 근데 저는 페르멜 로페스는 사실 1, 2년 뒤에 이제 유스라는 개념보다는 예. 이제 성인 무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고, 야말은 엄청난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야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여기서 좀 더 키가 크거나 피지컬 좋아진다고 해도 저는 기후보다 걱정 안 합니다. 그래요. 근데 기후는 지금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 더 빨라지거나 막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애매한 건가? 포텐셜이 흔히 말하는? 잠재력이? 지금 갖춘 피지컬은 있지만? 네, 저는. 영주 형이 저 얘기해놔요. 올린가. 라민야말 전 라리가 최연소 득점 기록 보이죠. 아, 라민야말 전이 올린가. 네. 성영주의 또영주 TV지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예. 저는 기우 선수가 저 봤을 때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야말은 좀 독특한 게 있는데 네. 기우는 독특한 건 없어요. 네. 네. 여기서 더 이제 이 포지션, 이 넘버 나인으로 강해지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느낌? 네. 저 이거 유로 대회 경기 이제 유튜브에 몇 개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라마샤 경기 몇 개 봤거든요 기우 거. 약간 저도 주원 형이랑 조금 비슷하긴 해요. 공에 대한 집념도 있고 성실하고 그리고 침투도 잘해요. 공중 볼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머리에 맞추려고 하고 이런 거는 노력이나 이런 거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그 부분도 갖추고 있고 근데 이게 결정력은 진짜 번뜩이는 거고 여기도 또 타고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갖추고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의문. 아니다는 아니지만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봐야죠. 들었어요. 기후에 대해서죠. 네. 근데 야말은 진짜 좀 다르긴 했어요. 자 이렇게 라마샤산 유망주들. 아 그리고 야말. 하나만 더 덧붙여도 되나요? 누구죠? 예. 그 아까도 채팅창에 하나 이제 여쭤보시는 분 있었는데 예. 기우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는 발음이냐? 구이우냐? 아니면 귀우냐 귀우냐 예. 근데 표기법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기우가 맞습니다. 아~ 예. 구이우가 되려면 아구에로처럼 유 위에 땡땡 점이 찍혀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러면은 기우 네 기우라고 발음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우 기우 예 네. 그렇죠 예 네. 요즘 시우 미우 기우 예 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오늘 주제, 마지막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비 찰튼 별세 이후에 잉글랜드 역대 두 번째 위대한 선수는 앞서 이제 덕현이가 말했던 대로 The Athletic 기사를 저희가 좀 가져왔고요.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받는 바비 찰튼인데 잉글랜드의 유일무이한 잉글랜드 월드컵에서의 우승을 이끌었었고 버스비 사단 아래서 맨유에 전설을 불렸습니다. 얼마 전 10월 21일에 향년 86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고요. 만약 바비 찰튼이 그럼 역사상 최고의 잉글랜드 선수라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이 바비 찰튼이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데는 사실 이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해요. 이제 바비 무어를 얘기하는 언론사들도 좀 있고. 근데 바비 찰튼 이제 어쨌든 이제 월드컵 우승 당시에도 이제 멤버였고 하다 보니까 상징성도 굉장히 이제 큰 선수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앞서 말했던 대로 본문에는 뭐 바비 무어, 지미 그리브스, 폴 게스코인, 제퍼스트 이런 옛날 선수들도 언급돼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본 우리 세대의 선수들 3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컴, 루니, 케인 있고요. 베컴,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115경기 뛰면서 17골 기록했고 클럽 통산 719경기에서 129골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기사 코멘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트로피를 든 적은 없다. 메이저 대회 8강 이상을 간 적도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출전 횟수 많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로 보냈던 그리스전 그림 같은 프리킥 동점골 등 기억에 남는 명장면들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후보부터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웨인 루니, 잉글랜드 국가대표 120경기 53골 기록했고 클럽 통산 763경기에서 313골 기록했습니다. 루니는 모든 면에서 괴물이었다. 역대 잉글랜드 선수 중 루니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고 기술적인 선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비평가들은 루니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메이저 대회 위너들은 바비 찰튼을 포함해
단 22명밖에 없었음. 바비 찰튼과 마찬가지로 득점이 그의 플레이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잉글랜드 대표팀 최다골 기록을 유지했던 선수. 이렇게 네. 기사 코멘트가 있습니다. 케인이 이제 깨기 전까지는 룬이었으니까. 그리고 케인. 현재 진행형이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는 이제 87경기 뛰어서 61골 기록했고 클럽 통산 511경기에서 306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잉글랜드 국가대표가 재활성화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 2014년 월드컵, 유로 2016 이후 현 잉글랜드의 3-4자 군단은 1990년대 이후 가장 사랑받는 대표팀이라고 합니다. 10년 정도가 지나면 해리 케인이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부까지 붙어 있고요. 베컴, 루니, 케인에 대해서 뭐 케인은 현재도 이제 현역인 선수입니다만은 베컴과 루니 예전에 경기 플레이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베컴은 저는 주원이 형이 조금 더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비슷한 그때잖아요. 나이 비슷하잖아요. 베컴 또래죠. 그때 되게 집중해서 축구를 봤던 그 기억은 없는데 베컴 대표팀에서의 베컴, 맨유에서의 베컴, 그냥 플레이 하나 하나가 그냥 되게 하드워커로 열심히 뛰는 선수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화려해 보였거든. 베컴만 공 잡으면은 기대가 되고 킥을 하나 했을 때도 그런 특유의 폼을 보여주면서 킥을 했을 때의 모습도 되게 우아해 보이고 그랬던 모습이었는데 근데 되게 약간 좀 인스턴트 같아 기억이. 왜? 그냥 화려했던 그 느낌으로밖에는 없어요. 영향력이 많았나? 적었나?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사실 근데 경기를 많이 보지 못했었고 그리고 사실 베컴이 뭔가 국제대회에서 되게 중요한 경기에서 활약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대표팀, 잉글랜드 대표팀의 평가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로 예선 같은 것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키케가 본선에 올라와서 올라오는 경기를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베컴의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베컴이 볼 잡으면 주목은 됐으니까. 저는 데이비드 베컴은 사실 제 나이 때 축구를 보고 자란 그 또래들은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선수고 저는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선수를 딱 처음 봤을 때 든 느낌은 연예인이다. 이건 축구 선수의 범주는 베컴에게 너무 좁다 라는 그런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베컴 이전에 굉장히 무수한 스타들이 있었어요. 베컴 이전에도. 네? 근데 그 선수들의 막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베컴이 김병지. 모이칸을 하고 나왔을 때 김병지 컷 있었죠. 그 김병지 컷을 따라 했습니까? 솔직히? 아 근데 나는 안 따라했는데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어. 많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 따라했다라는 의미가 예, 예, 예. 와 정말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해서 따라했나요? 그걸? 명섭이는 따라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명섭 따라했어? 너무 무시하시네. 그래 아니 이것도 했고 덕현이가 요 정도 할 정도는 아니었어. 그때 당시에는 스타일리시였고 김병지는 스타였지. 아 저는 예. 비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 베컴의 모이칸이 주는 임팩트랑은 저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베컴은 일단 외모 자체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축구 베컴이 이제 뛰었었던 그 시대의 축구적인 아이콘 중에 하나가 바로 베컴이었다. 저는 제가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끝나고 가을쯤이었나? 그때 이제 잉글랜드로 한 달 정도 살았어요. 근데 그때 가서 충격받은 게 영국에 있는 남자들 다 축구 유니폼 입고 다니고 다 베컴 머리야. 그때 당시 그 닭벼슬 머리. 그 소프트 모이칸이라고 그랬었나요? 아무튼 베컴 그 닭벼슬 머리로 다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맞아. 너무 그 정도로 스타일리시했어요. 모이칸은 아니었어. 네. 그때 당시에. 근데 진짜 좀 멋있었지. 그러니까 그치? 1990년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세계 축구에서 베컴만큼 영향력이 컸었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베컴의 유니폼을 입고 닭벼슬 머리라고 학교에 온 인천의 아주 구석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예. 그런 친구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2002년 월드컵 예.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모이칸 얘기했지만 이후에는 아마 반삭발하고 그 다음에 비니 쓰고 이랬거든요. 그거 다 저는 거의 베컴이 유행시켰다고 봐요. 진짜. 그 죄송한데 함식 모이칸은 좀 너무 빡센 그거잖아요. 함식은 하드 모이칸이냐 그러면? 함식은 모이칸이라고 할 수 있나? 함식은
락밴드죠. 어. 아, 그치. 차라리. 맞아. 진짜 약간 락밴드 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지. 함식머리 따라하기 쉽지 않지. 근데 이제 그런 정말 상징성적인 측면이나 약간 선수 개인의 브랜드 이런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은 데이비드 베컴이 가진 위상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루니는 저랑 뭐 덕현이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 저는 루니한테 받았던 건 아니 드리블을 저렇게 치는데 왜 공이 발 앞에 달려있고 왜 수비수들이 못 막지? 아니 몸매가 저런데 왜 이렇게 밸런스도 좋고 슈팅도 아크로바틱하고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지? 저는 요 느낌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 후방에서 볼 몰고 와가지고 막 키패스 넣거나 아니면 본인이 골 넣고 네. 경기 영향력이 뛰어났던 선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는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뭐 어느 거 하나 빼짐이 없이 잘했던 선수고 10번을 달고 있고 공격수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포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포워드의 개념을 이 당시에 조금은 깨트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루니 때문에 욕먹었던 또 비판받았던 공격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니만큼 못해서? 아니면 루니 봐라. 아. 제가 골 넣고 골 넣고 공격할 거 다 하면서도 수비하는 거 봐라. 너 공격수라면 뭐 공격만 하는 거야? 요즘 축구 안 그래. 이런 식으로 비판받았던 선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센세이션 했던 선수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 채팅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9번과 10번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선수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저는 저 말도 좀 루니한테는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치. 9.5. 그리고 진짜 완성형 공격수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메이킹부터 해서 피니시까지 해줄 수 있는 공격수 요즘 생각해도 없어. 근데 루니는 저한테는 그런 임팩트를 줬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와 120경기 뛰면서 53골. 이거 진짜 이것도 미친 기록이죠. A대표팀에서도 요 정도 기록이면. 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케인 이전에 루니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루니한테 조금 아쉬운 거는 그 국가대표팀에서 이렇게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 뭔가 메이저 대회에서 임팩트 있는 활약상이 생각이 나진 않아요. 사실 그러면은 베컴 루니 이후에 최근에 케인이 주축이 되고 있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까지 뭔가 대표팀에서의 명함은 확실히 해리케인 때가 지금 더 빛난다고 저는 봐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해리케인 때가 성적이 더 좋잖아요. 훨씬 좋죠. 훨씬 좋죠. 네. 유로도 결승 가고 월드컵에서 4강 갔나? 4강 갔어요. 네, 4강 러시아 갔죠. 월드컵 때 4강 갔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의 웬루니는 어제 무득점 기간도 되게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이게 뭐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루니라는 선수가 가지는 이런 상징성은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면 저는 오웬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 어렸을 때. 예.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저렇게 곱상하게 빠르고 생겨가지고. 아니, 외모도 나는 맞아. 되게 잘생긴 외모라고 생각해. 근데 딱 그 10번 오웬 딱 달고 나와가지고 이름도 뭔가 멋있어. 마이클 오웬이래. 근데 막 그 사이에 2000년 월드컵에도 어쨌든 이제 나왔었으니까 저 체구 잡고 빠른 선수가 저렇게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막 리버풀, 막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이제 갔을 때잖아요. 그리고 발롱도르 위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웬을 정말 좋아했는데 내가 막 오웬을 좋아하고 얼마 안 있다가 루니가 갑자기 빵 나온 느낌이 들면서 그 주축이 이제 완전 루니 쪽으로 이제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루니한테. 근데 이 선수는 또 와 오웬이랑은 또 달라. 아예 스타일이. 그 아까 코멘트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신체적으로 더 강하고 기술적인 선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신체적으로 더 강했었던 선수 있죠. 신체적으로만. 근데 루니만큼의 기술을 보여주냐? 그건 없어요. 아니거든요. 네. 루니보다 기술적인 선수가 있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조콜 같은 테크니션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조콜이 루니만큼의 피지컬을 보여줬는가? 저는 이렇게 양면을 다 갖춘 선수가 등장했다는 게 잉글랜드 축구 그때 당시 분위기에서는 너무 좀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루니 같은 체형에서 축구 잘하는 게 그 말라가서 뛰었던 그 밥티스타 이런 선수도 밥티스타. 저는 그런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이런 피지컬 느낌의 축구 선수가 거의 좀 없는 것 같아. 예. 좀 독특하죠? 독특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외모가 루니의 외모가 좀 더 곱상했고 머리숱도 솔직히 많았어? 그러면 나 루니 더 높은 평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로 루니가 오웬 정도만 생겼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잉글랜드 아이콘이지.
난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예전에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 약간 외모가 주는 것도 정말 어쩔 수 없지. 엄청 나도 체형이랑 외모 되게 중요하다고 봐. 네. 스타성이 있는 거는. 그 예전에 이제 막 뭐 이제 각자 서로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제 빨토 시절의 토레스와 리버풀의 수아레스 중에 이제 누구의 그게 더 크냐 누가 더 잘했냐를 두고 이제 막 논쟁을 막 했었거든요. 막 토론을 하면서 그때 뭐 빨토 임팩트는 대단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사실 이거 옛날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했습니다. 제 개인 사견이에요. 저는 수아레스가 토레스 외모였으면 이거는 그냥 논쟁 가치가 없다. 아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끝났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베컴 얘기 왜 했냐고. 스타성 베컴 그래. 진짜 아니 지금 봐도 베컴보다 잘생긴 축구 선수 없어. 지금 베컴도 너무 잘생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루니가 아쉬웠던 건 외모인 거예요? 아니 난 월드컵 얘기했잖아요. 월드컵 본선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근데 네. 정말 시대를 관통했었던 선수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해리케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케인 충분히 바비 찰튼 이후에 역대 두 번째 위대한 선수 오를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까? 해리케인 추민이 평가하는 아, 해리케인. 근데 해리케인도 영향력이 좀 크다고 봐요 경기에서. 그러니까 대표팀뿐만 아니라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잉글랜드가 사랑하는 공격수이긴 한데 저는 근데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직 더 남지 않았나? 케인은. 저는 뭐 월드컵도 있고 유로도 또 있잖아요. 네.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잉글랜드가 유로에서 이탈리아 꺾고 그때 우승했잖아요. 그러면 베컴 루니는 사실 진짜 대표팀에서의 족적이 크진 않으니까 워낙 뭐 커리어는 대단한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케인이 잉글랜드 현지에서 충분히 두 번째 위대한 선수의 이름 올렸을 만했다고 봐요. 네. 저는 해리케인을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반응을 좀 봤는데 예. 케인 빼라 막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왜? 아니 그러니까 소속팀 트로피도 사실 중요한데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국대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니고 네. 아, 케인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왜냐면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 막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잉글랜드 대표팀 그러니까 잉글랜드 역사상 정말 위대했었던 선수들을 다루는데 이제 케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을 처음 봤었던 거는 명확하게 기억나는 건 2002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006년 그때가 정말 짱짱한 선수들 너무 많았죠. 수비진 보면은 뭐 존테리, 퍼디난드의 에시리코의 스램제 게리 네빌 있고 막 멤버 진짜 좋았어. 조콜 뛰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좀 잉글랜드 그때 그래서 잉글랜드인지 뻥글랜드다 이런 얘기 맞죠. 그 별명이 예, 예, 예. 있었잖아. 스쿼드 이름값에 비해서 경기가 너무 별로다. 저는 제가 정상적으로 딱 기억나는 범주 안에서의 잉글랜드 대표팀 중에는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 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네. 제일 안정적이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어쨌든 4강이라는 성과. 유로도 거의 우승 문턱까지 갔지만 좌절을 했고. 향후에 트로피가. 딸 수 있어. 예. 네. 왜냐면 제드 벨링엄. 이런 선수들이 이제 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맞네. 유로 때의 경험이 분명히 다음 메이저 대회 때 그 결승까지 갔던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되게 높은 것까지 이제 막 올라가잖아. 그 경험들이 이제는 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해리케인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수고 제가 이 디애슬레틱 이 그 두 번째 위대한 선수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저는 뭐 베컴이나 루니나 케인에 대한 우리의 간단한 감상평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예. 이거 댓글도 되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현지 댓글? 네, 현지 댓글. 읽어줘요. 디애슬레틱도 그 댓글 그리고 추천 배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추천 제일 많이 받은 댓글 그리고 대댓글을 다는 시스템도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막 포 받고 이런 거예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없고 그래야 이제 댓글 되게 성실히 쓰고 그치, 하는 거잖아.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그로 끌고 근데 이제 여기가 커뮤니티 사이트는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커뮤니티는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일단 해리케인에 대한 고평가가 아주 많고요. 현지는? 네, 긍정적인 평가가 아주 많고 잉글랜드 득점 기록자이자 66년 이후 가장 성공적인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해리케인의 잉글랜드 커리어, 그러니까 대표팀 커리어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같이 언급한 선수가 바비 무어 혹은 이제 허스트 같은 선수들을 제프 허스트. 네, 얘기를 이제 좀 했고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케인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근데 그리고 아마도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100골을 넘게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아마 그거는 이제 케인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분.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성공적인 기간에서의 대표팀에 이제 뛰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바로 밑에 댓글. 따라서 그 분류에서 맥과이어는 유로에서 역대 어느 팀보다 최고의 수비수를 속했기 때문에 최고로 간주되어야 한다. 맥과이어? 그리고 바로 치고 농담이 아닙니다. 예. 갑자기 신빙성이 확 떨어지긴 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케인의 골 득점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 디에슬레티 기사에서는 많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참 흥미롭게 읽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부터 이렇게 가봅시다. 가장 좋아하는 베컴, 루니, 케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일단 누구예요? 셋 중에 하나를 꼽으면? 예, 위대한 선수 말고 좋아하는. 전 베컴. 베컴. 루니입니다. 루니. 네. 저도 루니. 왜? 네. 아니 나는 루니가 그렇게 축구하는 게 너무 좋았어. 저 절구통처럼 축구하는 게 그냥 보면 빠져들잖아. 아니 저게 왜 돼? 저게 세레모니, 저거 이거 뭐지? 막 이런 거. 예, 저는 루니였고 당연히 뭐 스타성은 베컴이고. 주원 형은? 나 루니. 왜 루니예요? 보는 맛이 제일 세요. 케인도 좋고 뭐 베컴도 좋지만 루니의 그 화끈한 보는 맛. 그리고 옛날 막판에는 루니가 좀 조용해서 그랬지. 루니 그런 것도 기대해요. 저 새끼 무슨 짓 할까. 맞아. 판정에서 막 항의하는 거야. 아니야. 막 그런 거. 옛날에 진짜 악동이었어. 그 박지성 선수가 제가 어떤 경기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PK를 얻어냈을 거야. 근데 루니가 가가지고 막 머리를 막 박살내려고 하는 거야. 좋아서. 근데 그런 거 보고 아 진짜. 익살스럽고. 뭔가 매력 있다. 요 느낌 진짜 많이 받았었죠. 저는 이제 데이비드 베컴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여기 제 베컴 관련된 댓글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남겨서 저는 베컴이 이 논의에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 잉글랜드 황금 세대를 이끌었었던 몇 안 되는 선수고 그 재능이 상당히 좀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98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전의 그 퇴장 그것 때문에 정말 전 국민적인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이후에 대표팀으로 다시 와가지고 또 이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댓글 달았는데 그 밑에 바로 대댓글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 또 밑에 한 게 베컴이 잉글랜드 셔츠를 입고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두 가지 순간은 첫 번째 불필요한 레드카드 그리고 예선 경기에서 프리킥 득점한 것. 그래서 그거? 네, 그래서 베컴은 이 목록 근처에 언급도 되지 말아야 된다. 평가가. 네. 그 베컴 생각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진짜 살벌하긴 했다며. 졸라 살벌했죠. 네. 근데 이제 그 밑에는 또 그 프리킥 득점이 없었으면 우리는 월드컵 못 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징성을 주장하는 팬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베컴이 월드컵 한번 이끌었잖아요. 2002년이요. 그쵸, 그리스죠. 네. 그 프리킥.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세 선수 중, 물론 저희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비머, 지미 그리브스, 폴 게스코인, 제퍼스트, 이런 옛날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봤던 세 선수 중에서 바비 찰튼 이후에 역대 두 번째 위대한 선수. 저는 아직은 루니라고 봐요. 케인보다는 나도 루니. 예, 아직은 루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죠. 네. 지금은 케인 인정합니다. 만약에 지금 케인이 예. 뭐 월드컵에서 만약에 우승을 한다? 예. 그러면 저는 역대 1위도 봅니다. 그치. 역대 1위도 봐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투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다 이거. 여러분 뭐라고 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 선수 말고 바비 무어, 지미 그리브스, 폴 게스코인, 제퍼스트 이 선수들도 후보군에 있어요. 근데 네, 이 선수들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게 아니라서 형철이 빼곤 우리는 다 못 봤어요. 네, 형철이 1800년대 생이기 때문에 많이 봤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본 베컴, 루니, 해리케인만 두고 이제 토론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실시간으로 저렇게 예, 실시간이에요. 예. 지금 명섭이가 지금 폴을 만들었는데 지금 실시간 자 베컴 16, 케인 35, 루니 49. 자 이제 루니 50% 넘었고요. 다시 49%로 내려왔습니다. 베컴 17, 케인 35, 루니 49. 전반적으로 물론 설문조사 이제 한 1000분 정도 지금 참여를 하셨는데 예. 루니가 좀 맞네. 루니 47, 케인 35.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케인 되게 높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베컴이 표가 그래서 좀 나오네. 자, 정리해드릴게요.
루니 47, 케인 35, 베컴 16이라고 합니다. 케인은 사실 그동안 대표팀에서 잘 했잖아요. 그건 맞아. 네. 네. 저는 진짜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케인은 진짜 향후에 그리고 잉글랜드가 뭘 하나 해야 돼요. 어떤 대회에서든지. 이제 그치? 잉글랜드 축구가 너무 이제 뭐 다른 뭐 라리가나 뭐 세리아 팬들도 있겠지만 잉글랜드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리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가 그러니까. 또 아슬아슬하게 대표팀 어떤 그 대표팀이 국제 대회에서 트로피를 못 들었으니까 예. 잉글랜드가 트로피 드는 모습 한번 저 세대가 우리가 이제 10년 전부터 봐왔던 아니면 5, 6년 전부터 봐왔던 저 세대가 트로피 드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프리미어리그가 주원 형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 보통 A매치 별로 관심 없어요. 축구 보는 분들. 예. 리그 경기를 훨씬 더 딥하게 보시니까. 왜냐면 응원한 팀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 그리고 일본 정도 제외하면 왜냐면 일본 경기는 또 우리가 관심 많잖아. 한국 일본 정도 제외하면 그래도 시청자층이 제일 많은 게 잉글랜드 대표팀이 아닐까. 난 일본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 일본 이상이라고 봐요? 네.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네. 그러니까 자기 소속팀 선수를 좀 어떻게 하는지 좀 플레이하는 거 약간 잉글랜드 프랑스 아르헨티나 요 정도. 저는 메시 때문에도 아르헨티나는 메시 없으면 이제 사실 잘 안 보겠죠. 에. 근데 프랑스도 워낙 좋은 선수들 많고 이러니까 프랑스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케인도 높은데 케인 역시 대단한 선수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네. 어우 재밌네 이거 두 번째 마지막 주제. 제가 네. 이렇게 약간 좀 토론이 될 만한 그런 주제를 뭐 VS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아까 전에 베컴 어땠냐 물어봤을 때 좀 당황했어. 왜요?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베컴 오래됐어. 진짜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서 기억 베컴 뛸 때 나 어떤 느낌이었지? 근데 그냥 베컴이 뛰는 거네. 베컴이 킥하는구나. 막 이런 것만 봤지. 베컴이 대표팀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지? 이런 거를 주목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그 막 그때는 축구를 지금처럼 지금의 시각을 보지 않았거든. 그렇지. 저도 그냥 기억이 나는 건 이제 베컴은 사실 굳이 따지면 좀 윗세대 선수예요. 저가 이제 항상 축구 볼 때보다는. 근데 이제 그때 뭐 에콰도르전이었나 월드컵 때 프리킥 장거리로 하나 꽂은 거. 그리고 그리스전에 골 넣고 그 이제 이거 그 세레모니 한 거 그리고 어렸을 때 게임할 때는 베컴을 사실 많이 썼죠. 왜냐면 이제 뭐 킥 차면 위닝에서 사실 베컴 많이 썼지. 근데 아니 오히려 위닝에서 베컴 그렇게 많이 안 썼어. 나는 베컴을 되게 잘 썼었어. 왜냐면 그때 위닝은 무조건 빠른 선수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위닝 식스로 그런 걸 연습했어요. 코너슛. 근데 그게 베컴 정도 커브 능력치가 나와야 코너킥에서 바로 차서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이제 좀 납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주제였고 여러분들이랑 투표도 했고요. 오늘 10월 26일이었고요. 목요일 히든풋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날 봐요. 안녕.